안녕하세요, 유성입니다. 오늘은 마인크래프트에서 집사가 되어볼 겁니다. 마인크래프트에는 고양이가 있는데 생대구와 생연어를 주면 길들일 수 있어요. 완전한 평지에서 진행할 거고 100마리한테 간택당해보겠습니다. 야옹이 100마리 시작합니다. 일단 시계모드로 시간을 보기 위해 게임모드를 켜고 시계만 꺼내고 다시 서바이벌로 바꿔줍니다. 저번 평지 야생에서는 모든 구조물이 다 나오게 설정했지만 이번엔 고양이만 필요하기 때문에 마을을 제외한 다른 구조물은 다 꺼버렸습니다. 고양이를 잡는다지만 몬스터는 나오기 때문에 철새트를 위한 골렘을 잡고 낚싯대를 위한 거미까지 잡습니다. 몹이 귀찮으니까 집안에서 낚시를 하는데 밖에서 17대의 다이다이를 뜨는 골렘, 앞으로 제 집사 인생을 도와줄 고마운 녀석입니다. 첫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. 생선을 들고 천천히 접근해야 되는데 미친듯이 뛰어서 쫓아갔습니다. 저 때는 몰랐어요. 고양이를 저렇게 뛰어서 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이죠 라고 할걸. 집안에서 낚시를 하는데 주민이 문을 계속 열어서 좀비가 계속 들어와, 그래서 닫아버렸습니다. 아 좀. 어? 야 미안하다. 길들이려는데 계속 도망가는 검은 고양이. 기껏 다가오는데 크리퍼가 오고 있습니다. 이대로라면 터져서 고양이를 놓칠 수도 있는 상황. 하지만 싹카운터 고양이를 보고 바로 런치는 크리퍼. 이번엔 흰 고양이가 다가오는데 실수로 살짝 움직여서 보내버렸습니다. 아웃박쳐 그냥 달려서 잡아야지 하는 순간 뒤돌아보는 레전드 고양이. 하지만 이미 뛰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. 얼마나 빡쳤으면 와이프한테 카톡을 이렇게 보냈었네요. 고양이는 악마가 맞는 것 같습니다.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고양이들을 드래곤볼에서 한 곳에 모았습니다. 대충 20마리 정도 모인 것 같은데 언제 다 모을 수 있을까요? 저는 실제로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인데 마크 고양이가 길들이기 짜증나긴 해도 참 귀엽습니다. 생선도 잘 먹고. 오야 얼마나 11개 다 먹고 도망가는 고양이. 쟤는 좀 죽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. 개빡쳐서 괜히 낚싯대 던지기. 그러고도 한참을 도망가서 정말 힘들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. 고양이 수십 마리를 잡으면서 아무리 평질하지만 마을에 있는 고양이를 길들여서 한 곳에 모으는 게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질문글을 올렸고 답변을 받을 수 있었죠. 킹갓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. 대충 정리해보자면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, 플레이어가 마을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. 두 번째, 마을에 있는 고양이가 다섯 마리보다 적어야 됩니다. 세 번째, 주민이 차지 침대가 5개 이상이어야 합니다.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돌아다니는 것보단 나으니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. 근데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평지맵은 몬스터와 슬라임이 답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. 고양이가 다가올 때 그 몬스터들이 때리면 바로 도망가기 때문에 절 지켜줄 경비원들이 필요해서 고양이 팜에 데리고 오기로 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이제 이 친구들이 제 집을 지켜줄 겁니다. 하지만 이 친구들만으로는 몬스터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마을을 지켜줄 벽을 만들 겁니다. 고양이 팜은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고 마을에 고양이가 5마리 이상 있으면 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떨어진 곳에 모아놓고 있습니다. 지금은 대충 50마리 정도 모은 것 같네요. 고양이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데 데이트를 하고 있는 철골렘과 슬라임. 우린 언제쯤 이 벽을 넘어 만날 수 있을까? 개소리야, 경비나 서세요. 미친듯이 잡다보니 어느새 99마리, 마지막 한 마리만 남았습니다. 내놈이 마지막이다 애송이. 다른 곳에 모아둔 양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. 근데 고양이가 많으면 상자를 못 열게 한다던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궁금했거든요? 그냥 열면 되는 거 아니요? 드디어 100마리의 고양이를 한 곳에 모아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. 영상으로는 4분 됐으려나요? 실제로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데 영상 길이 이게 맞나? 어쨌든 썸네일을 위해 상자를 설치했습니다. 상자를 설치하면 고양이들이 모이거든요. 역시 상자로 모이는 고양이들. 이 X들 내가 잡느라고 며칠을...